네, 안녕하세요. 엘류학원 대표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AP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는 Advanced Placement라고 이제 불리우는 시험이죠. 이 시험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그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SAT나 또는 이제 서브젝트 테스트 또는 이제 AP 이런 게 이제 다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들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AP를 볼수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볼수 있고 이제 각국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미국식 커리큘럼을 이제 따르는 곳이다 그런 곳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AP 과목이 있거나 또는 이제 AP를 대처할 수 있는 컬리지급 이상의 교과 과정을 이제 보통 학교들이 가지고 있죠. 예. 요즘은 사실은 추세가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AP라는 과정을 대신해서 이제 컬리지급 레벨의 교과 과정을 신설하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뭐 보딩스쿨을 본다고 그러면은 로렌스빌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또 이제 뭐 각국 학교들이 이제 점차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AP를 하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 AP의 중요성은 이제 좀더더 부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AP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AP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도표로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분류가 있는지, 어떤 과목들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는 영역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총 7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보는 부분은 이제 AP 캡션이라고 하는 디플로마 과정인데, 최근에 이게 생겼어요. 이게 몇달 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IS 판교에서 이제 최초로 도입을 했고, 다른 외국인 학교들도 이제 점차 등록할 것으로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AP 리서치라던가 AP 세미나, 이게 사실은 이것 또한 이제 IB 프로그램에서 좀 차용된 것 같아요. 또 다음에 이제 보여진 게 이제 매스하고 이제 컴퓨터에 조합된 영역인데, 사실 매스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같은 섹션에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이제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은 사이언스 쪽 파트로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 미국 교과 프로그램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매스매틱 안에 넣는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A&E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또 하나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과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대학 목표를 컴퓨터 사이언스로 한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이두 개의 과정을 다 따는 것이 전더 좋다고 봐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11학년 때 아트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포트폴리오를 보통 선생님들이랑 같이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그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대학교 지원을 할때뭐 과반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학교에서 다 끝내기 때문에, 한국에 여름방학에 와서 부랴부랴 포트폴리오 만드는 경우를 거의 못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파트인데요. 사이언스 파트는 사실 AP 피지스라고 하는 물리죠. 이 교과 과정이 4개나 있어요, AP가.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누누이 얘기를 하고, 특히 AP 피지스 1 같은 경우에는 알제브라 1이나 2 정도 끝난 학생들이면 들어가서 공부해도 돼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미국 하이스쿨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은 저희한테 얘기해라. 저희랑 같이 공부하고 학점, 뭐 당연히 공인된 학점 다 취득 가능하고 대학에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 파트는 이제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랭귀지 파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은 이제 리스닝까지 이제 보는 것도 있고 또 라틴 같은 경우는 리스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날짜들도 이제 좀 상이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체크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랭귀지를 AP로 하는 학생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학생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다른 교과과정 같은 경우는 1년 또는 2년만 배우면은 대부분 다 AP로 시험 볼수 있는데 랭귀지는 보통 1, 2, 3, 4, 5 또는 6을 넘겨야 AP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랭귀지를 AP로 했다 그러면은 대학에서도 사실은 이 학생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때 유행이었죠. 라틴어를 AP로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한때 유행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셜이죠. 이 부분 굉장히 AP가 다양하게 많고 또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기 쉬운 AP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휴먼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는 이제 이게 9학년 교과에 올라가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9학년에 학생들의 AP나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AP Physics 1이나 또는 AP Human Geography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 저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학점. 그리고 여름 방학 동안에, 썸머 방학 동안에 할수 있는 AP 중에는 AP 마이크로나 또 매크로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AP 마이크로는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0.5 크레딧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0.5 크레딧, 매크로 0.5 크레딧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학생들이 이제 접근하기 좀 쉽죠. 그리고 또 취득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0.5 학점인 겁니다. 다른 것들의 한 절반 정도죠. 그래서 배우는 분량도 좀 적어요. 그래서 단기간 썸머 과정에 추천드릴 수 있는 AP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를 통해서 다 미국 학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AP 사이콜로지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 파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 또한 뭐 학생들이 이제 하고 가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이제 정말 히스토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AP 각 영역별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또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파트는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드렸는데요.